그동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유를 알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참으로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병원을 찾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각한 병의 징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협심증이라든지 또 부정맥이라든지 또 위장관 질환,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또 심폐 기능의 심각한 저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리서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조기 진단하고 또 이러한 질병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하고 또 병의 진행을 막는 이러한 약들을 투약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약 7, 80% 이상이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징후가, 증상과 이런 건 있지만, 이러한 아주 기질적인,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몸 안의 장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참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자매는 저에게 이러한 그 호소를 해온 적이 있어요. 참 잠을 자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20세 초반의 젊은 자매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내 부모님, 내 동생,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갑자기 내가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기 위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마귀의 공격의 징후일 수가 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증상 징후가 있습니다. 암의 그 징후가 다 있죠. 체중이 준다든지, 또 피부가 이게 피가 조금씩 나는데 치료해도 잘 멈추질 않아요. 얼마 전에 한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병원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게 피부를 보이면서 이게 자그맣게 종기 같은 게 났는데 이게 잘 낫지를 않습니다. 난 듯하다가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것은 흑색 종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해서 종합병원 피부과에 조직 검사하도록 했더니 실제로 흑색 종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피부암이죠. 그래서 즉시 수술을 해서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재발 징후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조기 발견하고 미리서 이게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자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징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공격을 받는 징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또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요사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싶어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확실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자는 얼마나 식욕이 넘쳐요. 우리 저 손주된 상냥이 보면은 먹어도 또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신나게 뛰놀고 그냥 막 마치 그냥 바람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가면 조용해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영적인 소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묵상하고자 하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왠지 모르게 이러한 갈급함이 내 신앙생활 속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참 위험한 신호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몸이 피곤한 건데 무슨 영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만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유기체적인 조화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은 육체만을 공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인격적인 공격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피곤감을 느껴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데 육신은 영혼이 병드는데 육신은 피로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피로하면 몸도 피곤해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피곤해질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면역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한 여러가지 심장과 폐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곤이 오고 심지어는 암으로 진전되고 발성할 수 있는 이러한 활성산소, 이러한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병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질병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게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해질 때 왠지 모르게 정말 내 마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피곤해질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가 줄줄줄줄줄 잘 나왔던 사람, 아주 힘있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상실돼.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의사가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아, 이러한 중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구나. 그 사람의 피부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진과 촉진과 청진과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술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부분의 병은 짐작하고 정밀검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피가 되도록 말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들은 가보니까 그냥 졸고 있고 자고 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마음은 사실은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약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러한 건 내 옛사람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가 안 되고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옛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참 예수 믿고 다 끊었던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다시 흡연을 하기 시작한다. 다시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내 옛사람의 그 악습이 조금씩 되살아난다. 이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징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아, 무슨 마귀가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할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영적인 문제라면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면 이 마귀는 정말 강교하고 계략이 있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될 때를 잘 포착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취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해야 한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역을 하고 큰 사역을 할수록 많은 영혼들을 거드리는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직분을 가질수록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거꾸로 뜨리면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군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 장군 하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를 타겟으로 삼는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이 마귀의 계계와 이 책략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괜히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아예 그런 말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러한 거에 대한 거는 말씀 설교 시간에도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됐지. 뭐 자꾸 마귀 얘기를 왜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두려워할 때는 패닉이 일어나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25 때 중공군들이 전략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략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해전술 아닙니까? 그 인해전술은 그 마치 사람의 바다처럼 그냥 몰려오는 건데 언제 몰려오느냐? 밤에 몰려와요. 근데 몰려올 때 조용히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치고 말이야. 나팔을 불고 말이지. 그리고 기이한 함성을 지르면서 사방에서 몰려. 그러니까 이 미군과 우리 국군들, 이 연합군들이 아주 그냥 갈팡질팡 두려움에 떨어서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 계속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이러한 중공군의 인해전술, 이 심리전술에서 승리한 적이 처음 있었어요. 그건 프랑스 대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꽹과리 치고 그냥 중공군이 밤에 그냥 엄습해 올 때 그들은 수동 사이렌을 가지고 말이야. 전 그 대대원들이 동시에 사이렌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두려움을 오히려 그들이 중공군들이 아주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총에 칼을 꽂고 그냥 그 대대원들 얼마 안 되는 대대원들이 그냥 공격하면서 그냥 밖으로 삼성을 뛰치며 나가니까 전부 다 망가버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미 마귀는 어디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 이거. 이미 승리를 했다 이거.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또 두 번째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마귀를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뭐 싸우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보면 좀 그 공격보다는 수비하는 형태를 취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더 이상 공격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게. 이건 뭐냐면은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되었고 마지막에는 무적행 속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오게 되겠다는 확실한 결론이 이미 났다. 이게. 이미 항복문서에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참 그때까지는 아직 살아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끔 회방하고 마지막 참 그 단발마의 비명처럼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라는 것입니다. 서. 여러분, 누워서 전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앉아서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도를 아주 10여 년 이상 계속 했고 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 딱 검도 시합에 나가면은 이 세계 검도 대회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딱 무장을 하고 호구를 다 입고 영적으로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딱 앉는 거예요. 상대방 같이 앉았다가 딱 서면서 바로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선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또 상대방의 그 기합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거 밀리겠다, 내가 지겠다, 이런 생각이 나. 이 그래서 기선제압, 첫 번째 딱 대적하는 이 기선제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귀를 대적할 때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서 기합을 지르고 정말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마귀를 대적할 때는 일어나서 명령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저주와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러한 담대한 자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선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는 강한 자에게는 약해요. 근데 약한 자에게는 또한 비겁한 원수라서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무장하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검을 차고 서 있으면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공격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가. 예를 들자면 의사를 하나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의과대학 들어갈 때 성적이 좀 비교적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대학 순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1, 2점, 2, 3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만 더 잘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 면허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대학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냐, 수련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 뭐 한두 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큰 차이가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워요.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커리큘럼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의사 면허를 땄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영적 훈련을 받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합을 할 때도 딱 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팻말이 딱 있잖아요. 팻말에 뭐 군자관 출신이다, 뭐 세경관, 이게 다 이게 명패가 있어요. 그러면 아, 뭐 저건 상대 안 되겠다, 어느 출신,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 저기 출신이네, 아이고, 이게 조심해야 되고, 이거 질 경우가 많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무장을 하고 그 무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 중에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전신갑주 중에서 왜 보이지도 않는 허리띠를 맨 첫 번에 했을까요? 다른 그 무장들 보면은 뭐 의의 흉배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뭐 전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또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좋은 무장들, 치명상을 보호하는 무장들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아니하는 허리띠를 첫 번째 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싸우기 위해서 맨 먼저 행하는 게 뭡니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의 힘이, 허리 힘이 좋아야, 이게 뭐 선수들이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허리가 나쁘면은 절대 이 홈런 못 칩니다. 치명적이에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허리라는 것은 그 속에 그 이 척추라는 게 있어서 이 모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척추가 있고 그 척추 속에는 척수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척수액에 잘못 이 허리가 안 좋아서 흐름이 방해가 되면은 뇌신경이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나쁜데 뭐 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척수액이 이게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통과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다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척수액이 어디로 가냐? 뇌 안에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나쁘면은 뇌 신경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안에는 모든 오장육부들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죠. 뭐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장관도 있고 방광도 있고 모든 또 생식기능,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생식기능,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허리입니다.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빼내려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 먼저 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모세에게도 그랬고 또 사무엘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엘리야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 동이라는 그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마 군인에 있어서 허리띠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허리띠는 하나의 내가 속해 있는 로마 정예 군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그 허리띠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그 로마 군인들은 늘 그 허리띠는 차고 다녔어요. 허리띠는.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바클이 달린 정예 군단의 바클이 달려 있고 그 가죽 허리띠에 그 쇠붙이나 이러한 그 군대를 묘사하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장식품이 달려있는 게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로마의 군인이야, 정예부대의 군인이야, 어느 군단의 소속이야,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야,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허리띠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허리띠에는 모든 무장들이 다 달려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로마 시대 때 입었던 옷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몸에 달라붙는 옷들이 아니에요. 다 풍성한 옷들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하게 바람만 불면 팔랑거리고 달리면 팔랑거리는데 어떻게 그러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옷들을 딱
몸에 부착되게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이 가슴에 붙이는 이러한 이 철갑, 이러한 그 흉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또한 하체를 보호하는 치마와 같은 이러한 그 전투복을 또한 허리띠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는데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검을 착용하는 거 어디에 착용합니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바로 허리띠에 칼집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는데 큰 검도 착용하고 또한 그 검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무슨 뭐 그 백제도처럼 이렇게 큰 대검이 아니고 한 1.2cm 짧은 검이에요. 쉽게 각계 전투에서 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의 검은 조그마한 그러한 단검이 또한 들어요. 그 최후의 순간에 쓰러져서도 단검을 빼서 적을 찌를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호를 하는 그러한 단검. 이만큼 이 허리띠는 우리가 전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는 허리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예.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입니다. 우리의 로마 군인들이 자 봐라 군복을 벗고서도 그 허리띠만큼은 자랑스럽게 달렸어. 예.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허리띠에다가 칼을 차고 흉배를 붙이고 또한 치마와 같은 이러한 보호대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게 진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소리 막 주릉주릉주릉 하면서 그 수많은 군대가 동시에 진군할 때 새와 새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그 소리가 막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무장과 이 모든 보호대를 장착하고 또한 허리를 동이면서 힘을 얻어 날렵하게 싸울 수 있는 검까지 착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요. 그 허리띠는 바로 영적 세계에서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다. 이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에는 이와 같이 의의 흉배도 붙어 있고 말씀의 검도 붙어 있고 언제든지 그 허리띠에서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적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함께 유익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여기 헬라어의 원어에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는 성령의 흐름,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마귀를 대적할 때 쓴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써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적용되는 필요한 말씀을 잘 택해야 한다는 것. 택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진리 외에 어떤 다른 것이 그 진리에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진리를 순수하게 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순수하게 말씀만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어떠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흐름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늘 착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 진리의 허리띠에서 말씀의 검을 뽑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불화살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뭐 샤워를 하다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근데 매우 기분 나쁜 생각이, 매우 참 분노가 있는 생각들이 주로 떠올라요. 좋은 생각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 네? 아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확 달고 이게 뭡니까?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집중적으로 하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와 같이 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정욕적인 생각, 미혹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고 또한 범죄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화살을 쏘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되었던 유명한 그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노하고 거부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런 행동이 나갔어요. 나중에 행동하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로 말미암아 그는 자살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생각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냥 그 생각에 목이 메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권력욕, 명예욕, 또 정욕스러운 거,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목을 메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망인을 물리치.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허리띠에 있는 말씀의 검은 공격용이기도 하지만은 방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뭐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치는 거예요. 적군의 화살도 받아치고 적군의 검도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늘 착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막아내고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그 사람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허리띠를 보고 아 어느 군대에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정예 부대에 있는 사람 이걸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 무장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러한 말씀에 검을 띠는 그러한 진리의 허리띠 늘 우리가 차고 있으면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차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늘 우리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준비하며 떠날 채비를 하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제는 종들이 허리를 띠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주님이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어느 한 부분이 찢어져 있거나 또한 이런 것이 조그만 힘을 쓰면 그 혁대가 쭈르륵 밀려나는 그런 허리띠라면 어떻게 전쟁에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혁대만큼은 좀 비싼 혁대를 사요. 왜냐? 그 혁대가 그만큼 제가 사역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할 때는 아주 크고 굵고 아주 든든한 그런 가죽 혁대를 밀리지 아니하는 운동할 때 쓰는 혁대를 차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는 순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강하고 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장 6절 말씀대로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착용하는 그 허리띠가 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착용하고 그야말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착용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서서 대적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대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든든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어둠의 권세 공격이 수시로 불화살을 쏟아내고 또한 공격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뽑아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마귀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아직 마귀는 살아있고 우는 사자처럼 틈만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왠지 기도가 잘 안 되고 왠지 교회에 가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교회에서 멀리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권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어둠의 권세는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여러분의 앞날을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